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의 입국을 허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금지됐던 사안인데 각종 이민 정책들이 속속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은 가족들의 생이별로 이어졌습니다. 시민권자와 혼인에 영주권 발급을 대기하는 외국 국적자들의 입국이 제한됐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초청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분이 가장 앞섰지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도 뒤따랐습니다. 그동안 인터뷰를 하지 못해서 이민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분 케이스뿐만 아니고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이 들어가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2월 24일부터는 인터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이 같은 조치가 철회되는 겁니다. 그간 문제가 됐던 이민 적체 현상 역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발급 등 해외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일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여전히 중단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기에 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와 취업비자 인터뷰와 비자 발급은 아직은 3월 31일까지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코로나 상황과 취업률이 고려가 되면 그 전에 철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개혁을 포함한 주요 목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호가 열리지 않아 심각한 적체 현상을 겪고 있던 가족 이민 역시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